집 도착. 아, 힘들다. 집으로 갑시다. 오씨, 농닭 붙었나? 오씨. 현재 시간 7시. 집에 아무도 있나? 엄마미. 집에 아무도 없는 조재민의 가족. 이렇게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촬영이 있냐면 일소. 원래 일소가 코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소 코팩 촬영이 있는데, 아, 운동 갔다 와서 촬영해야 되나? 운동 갔다 와서 촬영합니다. 일단 제품 소개부터 해드리자면, 사람들이 저보고 블랙헤드 관리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그때 진짜 짧게만 언급하고 일소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일소 관계자분께서 컨택이 돼가지고, 어? 재범님 너무 잘 보고 있는데 혹시 릴스 제작을 맡겨도 되냐? 유튜브 PPL을 맡겨도 되냐? 일소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잖아요. 유튜브 어떻게 편집한 거. 제가 편집 진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보면 여기 보이죠, 이거. 어, 못생긴 나의 모습. 여기 보면 여기 일소. 이걸 어떻게 발견했지? 우리 집에 사나? 관계자님 혹시 제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빨리.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일단 갔다 와서 할 거고, 그리고 롱폼도 그냥 릴스 올리는 거 이렇게 뒤에서 멀리서 이렇게 제작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운동을 갑시다. 엄마 운동 갔다 올게. 어이나 꽃게탕도 안 해. 아니, 저번에 해놓은 거 안 먹었어. 진짜? 이거 찍으면 안 되나 엄마? 안 된다. 왜? 그거는 게장 갖고 버린 거라서 진짜 오리지널 게장 아니다 엄마. 내가 이러니까 집을 못 떠나지. 제가 이래서 자취를 못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빵 끝. 운동을 가는데, 아, 그때 질문에서도 저보고 왜 혼자 안 나가 사냐고, 27살인데 왜 집에 계속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가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나가 살 능력도 되고 나가 살고 싶은데 그냥 엄마 아빠랑 조금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머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 그런 거 하고 싶죠. 막 자취하면서 친구들이랑 밤새 술도 마셔보고 싶고, 혹시나 뭐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여자친구랑 막 동거도 해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결혼하면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못 살잖아요. 와이프한테만 집중해야 되고, 저도 제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엄마 아빠랑 좋은 추억을 만들고 엄마 아빠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최대한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집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지고 어때요? 이게 제가 맨날 걸어가는 길이고, 여기 진짜 맛있어요. 버드나무집. 그리고 제가 맨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인토를 찍습니다. 제가 바디 뿌로삐로 뭐 이런 식으로 바디 뿌로삐로 이런 식으로 인토를 찍고, 헬스장은 집에서 한 3분? 그래서 5분 거리? 얼마 안 멉니다. 오늘 운동 가슴 조금만 하고 오겠습니다. 헬로. 너 잘 봤다. 여기서 봤다. 그거 뭐해? 뭐해? 뿅. 고맙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한 시간 반 정도 운동하면 됩니다. 머리를 길러먹... 아니 이렇게 운동을 다 하고 가서 아빠가 어디나?
축하드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예, 아버지. 오늘의 저녁은 소고기. 잘 먹겠습니다. 진짜 괜찮아. 밥 먹는데 피지. 밥 먹을 때 밥 먹어. 고기 맛은 괜찮나? 고기는 환상적입니다, 어머니. 그치. 모르다. 연차는 1년에 이제 주어지는 개수가. 레오제 꿀잼. 밥도 더 먹지 그러네. 됐다, 마마. 잘 먹었습니다. 이제 슬슬 광고 촬영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큰일 났네. 근데 진짜 제 완전 날것의 피지를 보여주는 게 더 좋으려나? 이게 이제 먹을까? 욕으로 이렇게 두고 갑니다. 그냥 진짜 제 루틴대로 제가 진짜 피지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피지가 진짜 잘 나오는데 아 몰라. 그냥 제 진짜 루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트로를 찍습니다. 인트로. 네. 피티 프로필. 1사편 이런 커트. 누군가에는 1분짜리 영상이지만 저는 진짜 길게 막 6시간 찍은 적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이면 아침에 운동했다가 그 영상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저녁에 가가지고 또 운동하고 다시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초보라서 그래요. 초보라서 잘하는 사람도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1년도 안 됐어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 게 안돼. 어머나 어디 갔어? 이거 보이죠? 일소. 이거 일소 보이죠? 일소. 저희 거의 다 썼습니다. 이거 몇 개 남았어요? 이거 오지 한 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다 쓴 거 진짜 어떻게 알지? 관계자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 관계자님 어디 나와 있어요? 핸드폰 있어요? 관계자님 나오세요. 세수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수 막 빠바바바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변수 발생. 다들 다 뭐 이렇게 찍는 거 아닐까요? 아 그리고 저는 일단 피지 클리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있죠? 이거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고 있거든요. 여기 일단 코에 하나 붙이고 코팩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이렇게 막 착 뜯는 코팩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넓어진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맞아요. 모공이 넓어지고 하지만 일소 피지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면 모공이 이렇게 송송송송송송송송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송송송 올라온 거를 이 떼고 이 클리너로 이렇게 싹싹싹싹 긁어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진짜 쉽죠? 아 이거 한 김에 그리고 요거는 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코에밖에 못 붙이는데 요거는 그냥 뿌려서 코뿐만 아니라 코 밑에 여기도 진짜 피지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랑 미간 여기 올려주시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서 이 피지 클리너 요거랑 이 세범이랑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커튼 패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진짜 광고 영상 찍고 오겠습니다. 으악!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으악! 보여줘야 돼. 와 영상을 도대체 몇 번 찍은 거야? 진짜 많이 찍어. 11시 43분이에요. 와 영상만 지금 2시간 반을 찍었네. 그리고 저는 이제 피부가 이렇게 좀 빨개졌을 때
쿨링을 해주거든요. 아 이것도 일소입니다. 미쳤다 이것도 일소. 아 이것도 신기한 거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하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냉장고나 냉동고에 1시간 정도 두고 사용하면 딱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사냥하냐. 일단 이거 이름은 쿨링 마스터고 저는 이제 이 알로에 제품을 얼굴에 탁 한번 여기도 탁 한번 발라줘서 이 파란 색깔 이거 한 번 더 신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잡으면 대비가 되나? 한 색깔 보이나요? 아무튼 이걸로 이제 이렇게 문질문질문질 해줍니다. 특히 코에 자극이 많이 갔기 때문에 코에 이렇게 피부과 가면 진정해줄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확인해야 되는데 영상 확인 언제 하냐? 영상 확인 언제 하냐? 11시 45분인데 제가 평소에 1시에 자거든요? 1시에 자서 8시 일어나니까 9시? 8시? 9시? 1시 자서 9시? 한 8시간 잡니다. 출근이 10시까지라 여기 뒤에도 있거든요? 이거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좀 꾸립니다. 아우 시원해라. 아우 시원해라. 저는 볼에 열이 많아가지고 자주 이것도 한 막 선크림 안 바르고 간 날 아니면 여름철이나 자극 많이 가서 피부가 뭔가 자극이 많이 갔다 이러는 날은 다 가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일손 이런 것까지 잘 만들면 어떡하냐. 오 방금 멘트 좋았다. 광고주님 광고주님 방금 멘트 괜찮았지 않아요? 광고주님 방금 멘트 좀 괜찮았지 않아요? 이걸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하고 열감 이제 마사지가 끝나면 헹궈내서 이제 기초 케어를 합니다. 기초 케어도 수분 위주로 진정 수분 위주로 하고 근데 이거 지금 제 얼굴 보시면 그렇게 붉어지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일소 이거 이 제품이 pH가 7에서 8입니다. 약 알칼리성 이게 그냥 흔히들 쓰고 있는 그런 약 알칼리성 폼클렌징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극이 안 갑니다. 그 딥클리너로 이렇게 문지를 때만 살살 이렇게 자극 너무 막 긁어내지만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꼭 필요한 모공 청소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촬영하는 것보다 편집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편집하면서 뭔가 창작자가 된 기분이랄까? 근데 또 그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아 이거 좀 재밌다 이렇게 해서 만든 부분은 사람들이 안 웃고 희한한 부분에서 터지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10분 하고 씻고 오겠습니다. 빵 끝! 이렇게 씻고 왔습니다. 이렇게 씻고 와서 이제 보습을 해야 되는데 원래 스킨케어 제품도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했으나 제가 이건 따로 빼서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PPL이기 때문에 막 다른 제품도 막 보여드리기가 좀 일소한테 미안하잖아요. 일소 또 이렇게 또 저를 챙겨줬는데 이건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안 됩니다. 이거 1급 비밀이에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보습 관리를 다 하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상을 이제 옮겨야 됩니다. 영상을 옮겨서 컴퓨터로 일단 1차적으로 영상을 확인을 하고 외장 하드는 삼성 SSD T7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2테라짜리 너무 좋고 영상을 확인을 한다. 다 옮겼습니다. 이 영상을 확인을 해볼까? 아이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됩니다. 한 시간만 현재 시간 12시 9분 또 편집할 때 불을 꺼야 되거든요? 오 이거 보여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니 너무 징그러운데 아니 너무 징그러운데? 와 큰일 났다. 와 아이고 광고주님이 다음번에 광고 주식 한 번 더 주셔야 됩니다. 광고주님 한 번 더 광고 주셔야 됩니다. 와 아 근데 확실히 차이가 크다. 차이가 커. 봐요 차이가 크죠? 아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또 잘 돼야겠죠? 몰라 일시 넣자 어떻게도 되겠지 뭐. 아무튼 호다닥 편집하고 오겠습니다. 보자. 편집 다 했습니다. 저는 자 볼게요. 잼미의 하루. 어? 이것도 괜찮은데. 잼미의 하루 끝. 마영.
안녕히 주무세요. 빵글.